아, 뭘 이렇게 혼자서 막 마이크 잡고 이렇게 혼자서만 얘기하세요. 아, 겹쳐. 시끄러워. 정신 새끼야. 아, 저요? 아, 감사합니다. 예. 아, 니가 강태, 아, 강태 하세요, 그러면은.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와, 진짜 오늘 극혐이네. 성지고 최고 아웃풋. 뭐예요? 원, 투, 쓰리 펀치 중에 한 명이죠. 그치. 아. 왜 강태? 아, 대화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토론 삼성전자 vs 공무원 인생 대결. 이야, 또 이런 꼴센 방이 있네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아, 맞아. 근데 RTC 가시는 분 되게 좋은 선택이었어, 진짜. 네네네. 왜냐면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 중인 인천 그 나을입니다. 안녕하세요. 예비군 되게 봤거든요. 아, 네,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애초에 그 부사관이랑 장교 자체가 대우가 틀려요. 킹콩님. 근데 장교 안 하는. 아, 킹콩님. 아, 뭐 이렇게 혼자서 막 마이크 잡고 이렇게 혼자서만 얘기하세요. 아, 겹쳐. 시끄러워. 정신 새끼야. 아, 저요? 아, 감사합니다. 예. 현대 갈게요. 예, 존나 진지 빨고 얘기하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아우, 목소리가 너무 청명하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읽으러 오셨어요? 들으러 오셨어요? 아, 저는 시를 좀 이렇게 읽으러 왔어요. 아, 그래,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아, 제가 썼던 시가 몇 장 있는데 좀 그 시 좀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예, 예. 원래 이 방 목소리가 다들 인위적인가요? 인위적이냐고요? 불개님 너무 좀 역겹네요. 말, 네? 목소리, 목소리 네? 톤이. 갑자기요? 예? 예? 갑자기요? 안녕하세요. 이런 느낌의 그 톤은 되게 목소리를 본인 좋게 해보려고 바라가는 것 같네요. 시...뭘... 예예... 예.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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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마이크 왜 그래? 예? 아니, 왜 강퇴? 안녕하세요. 나오지 않던 그런 행동들을 이성을 잃게 되거든요, 사람이. 네, 아, 반갑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무슨 얘기 중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해외에서 나갔을 때 어떤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사람이 변해가는가에 대한 그런 진실한 상황을 인간에서 짐승으로 변해가는 과정이죠. 여기서 지금 예. 목격을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케이스를 보고 우리도 조심을 방장님. 그러면 안 되겠다. 지금 돌려가는데요 지금. 방장님 왜 주저리 주저리 그렇게 말 설명이 기세요? 아, 예. 이렇게라도 안 하면 뭐야 잠깐만 이거 코치가 예, 이거 예. 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외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어떤 분이 좀 성격이 변하셨어요?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지금 아벨님. 피카츄라 유추 파이리 꼬부게 아 버터프 아 야도라 아 핀손도 또 오갔어. 누가 저 개미 친년 좀 몬스터볼에다 가둬주세요. 아 네, 그러시지 않습니다. 방장님. 저 인간 폐급 쓰레기 새끼 좀 예. 방 분위기가 진짜 제가 웬만하면 적응을 하는데 저기 인천아님 마이크에서 뭔가 악취가 나는 것 같아요. 자꾸 보이... 본인 말할 때 주둥아리에서 청란정 냄새 나는데요? 네, HA님 뭐, 그래가지고는 에휴 병신. 아이 첫날 아니 그 저기 잠깐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인천아님 그 죄송한데 그 예, 저희가 예. 이제 지금 침묵을 다지고 있어서 아, 침묵보다는 약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존목방이에요? 존목질하는 방이에요? 네. 아, 좀 이야기를 도중 하는 중이라. 예, 예. 죄송한데 저희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니가 강태, 아, 강퇴하세요 그러면은.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와, 진짜 오늘 극혐이네. 오늘 진짜 극혐이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데요? 찐이야? 뭐라고? 예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아, 짜증이. 찐이야. 예. 뭔 소리야 찐이라고. 진짜? 뭔 소리야 다 찐이잖아. 갈빵. 저 의식하는 거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아, 예, 당당. 예. 죄송한데 뭐 BJ 처음 보세요? 네. 처음 봐. 아,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나는 그런 거 몰라. 죄송하지만 인기 BJ자 유튜버 처음 보나요? 아, 머리 크네?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코트야? 예, 예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근데 조두팔 님은 남성분이세요, 여성분이세요? 저 자웅동체요. 자웅동체라고요? 네. 아. 있다 없으니까. 아, 뭐 혹시 성소수자분이세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진짜 바이섹슈얼이세요? 네. 오우 쉣. 조두팔이 무슨 향 정신성 의약물을 처방받으셨나요? 이렇게. 어, 왜 저러시지? 어, 좀 황당하네요. 예. 방장님 진짜 좀 많이 역겨운데 조금 자제 부탁드릴게요. 나도 역겨워도 네 방송 잘 챙겨봤다고. 아 그러세요? 아, 여성분 맞으시죠? 역겨워도 자꾸 참고 보게 돼. 존나 웃기니까. 여성분 맞으시죠? 아 몰라. 아, 아 저 죄송한데 저 나갈게요. 수고하세요.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나 좀 얘들 좀 이상하다 오늘. 아 정말 죄송한데 진짜 적응하기 힘드네 애들. 웬만한 방 적응하는데. 근데 원하는 게 뭔지. 방장님 제가 딱 한마디만 할게요. 네. 이 세상에 여자는 많아요. 아, 아 방장님 실현당하셔가지고 방제 이렇게 파가지고 사람들한테 관심 구걸하시는 것 같은데. 아 관심 구걸하냐. 지금 전 여친은 다른 남자의 배 위에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근데 언제 헤어지셨어요 박재영님? 저요? 예예. 예. 2년 됐는데. 2년 되셨어요? 네. 근데 언제 헤어졌냐고 물어보는데 약간 좀 실현당한 분 같지가 않고 목소리 꼭 정배우 마냥. 저요? 언제요? 앵그리 병신 앵그리 병신 27 하하. 제가 봤을 때 박재영 씨는 실현의 아픔보다는 관심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목소리는 그냥 정배우 목소리 나가지고 개새 깡맹이 걷어 차불라 개새끼 그냥. 어? 어디 씨발 이거 이제 어? 이별 썰 풀 것처럼 이렇게 방 파놓고 뭐 하는 겁니까? 코태형 방송 중이에요? 예예 예. 어디서 와요? 아프리카? 좌가 딴 데 가겠습니다. 아니 진짜 방 한 자리 좀 가기가 힘드네요 여러분들 조금. 예 안녕하세요. 네 몇 살이세요? 아 저 24살입니다 어 진짜요? 목소리 좋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목소리방마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아 혹시 본인의 목소리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들으시면 알지 않나요? 저는 목소리에 대한 그 가치가 남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 목소리 좋죠?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아, 이제 인위적인 톤이 아니에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본인이 목소리 좋다고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이 방에 들어온 애들 보면은 목소리를 다들 이렇게 인위적으로 깔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목소리 어, 목을 잡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톤이 아니라 그냥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이병헌과거든요 제가.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이런 씨. 뭐 씨발. 아 예, 예. 아니 씨발이라고 한까진 안 했는데. 아 근데 방장님 그러면은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목소리 좀 서열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 맨 꼭대기가 저고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네가 제일 아래고요. 아 그럼 다른 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이모티콘님. 네 안녕하세요. 일단 제 최하위층이죠. 예. 최하위층 당첨이고요. 예 다음 분이요. 다음 그저돌님. 네. 예, 목소리 젖 같고요. 자, 어흥님. 아, 젖 같으시네요. 예, 어흥님. 안녕하세요. 예, 최하층이고요. 차출 여우님. 네, 영희. 타요님. 네. YG님. 네. 보셨죠, 방장님? 아, 님이 제일 낫네요. 제가 제일 낫죠. 제일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일 낫다고요. 토콘에서 목소리 좋은 척 해보려고 개이새끼들 그냥 예 애니메이션 성우 마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지랄한데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 어 예. 나얼이면 노래 잘하세요? 예예예. 예, 저 한 예. 번만 불러주시죠. 싫은데요? 뭐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싫은데. 방장님. 네. 제가 이렇게 남자들 많은 불알탕에서 노래하기 좀 그런데 다른 분들 다 강퇴 부탁드리고 좀 둘이 있으면 제가 노래 진짜 해드릴게요. 아 아니요 됐어요 그 정도까지.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저기 인천 나올님 오셨네. 예 비강당년님은 약간 좀 성악 발성이 어울리는 목소리인데 아이창피해님. 예예. 개중딩의 그냥 저 변성기가 느껴지는데요. 아 저 중딩 아니거든요. 아 변성기 예. 걸리신 분 같은데 성악의 일가견도 없으신 것 같은데. 아 저 성악 배워가지고. 인천 나올님 저 혹시 그 박이 씨발 샘비안자 아십니까? 아 예 알죠 알죠. 예 그럼 박이 씨발 샘비안자 여기 불러야 되거든요. 여기 그 오디션곡이라서. 아 여기 오디션곡이 박이 씨발 샘비안자인가요? 네 A 메이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A 메이저로 알겠습니다. 네.
자 할게요. 음악이 심하신 편찬한 디가던 남았다 기준 대나 발성은 저렇게 하는 게 아니죠. 아니 개 쓰레기같이 부르는데? 병신같이? 그러니까. 왜 병신같이 부르세요? 개 돼지 새끼야. 외은원중님 저한테 무슨 열등감 있으세요? 열등감 없는? 감정을 실어가지고 왜 개 돼지같이 부르세요? 씨발로마 이러면서 저한테 시비고시 아니 본인이 한번 보여주실래요? 빙수 자체가 아 과학시간이네. 과학시간이야. 또 적자시간인가요? 지금 적자 생존의 시간 또 찾아왔네. 씨발 시끄러우니까 미친 새끼야. 방금 잘했는데 괜히 욕짓거리하면서 방 분위기 아니, 해치는 게 방장인데. 음이 안 맞잖아요. 병신 같은 새끼야. 아 그럼 님이 한번 불러보세요. 님 한번 불러보세요. 아 좀 하기 싫은데요. 돈 주든가. 보셨죠, 님들아. 아... 방장이 괜히 지금 저한테 급발진한 이유가 뭘까요? 예, 아 바로 강퇴하죠. 씨발 새끼가. 예. 아니 뭐 아니 저 오늘 애들 이상하네 진짜. 짜증이 날라 그런 괜히 급발진하네. 병신 개찌질한 새끼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종학력 성지고등학교 예 인천나을입니다. 큰 거일 수도 있고 엄청난 성지고 최고 아웃풋 1,2,3 펀치 중에 한 명이죠. 네 진짜 요즘에는 그 아 외강태 아 대화 좀 하자. 대화 좀 하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래 안 하나요? 하나 불러주세요. 잠시만요. 아 제가 해야 돼요? 아 저 할게요 그러면은. 네. 네, 한 곡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엄마 매일 내게 말했어. 언제나 여자 조심하라고. 사랑은 마치 불장난 같아서 다치니까. 예. 엄마 말이 꼭 맞을지도 몰라. 널 보면 내 맘이 뜨겁게 달아올라. 두려움보단 널 향한 끌림이 더 크니까. 예. 멈출 수 없는 이 떨림은 넌 내 전부를 너란 세상에 다 던지고 싶어. Look at me now. 이렇게 넌 나를 태우고 있잖아. 끌 수 없어 우리 사랑 불장난. My love is on fire. 불장난. My love is on fire. 잘 들었습니다. 예, 그냥 못 푼 거고요. 뭔 소리야? 죄송한데 방금 하신 분 힙스터인가요? 요즘 이렇게 비트 틀어놓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 좀 듣기 역했네요. 예. 전기 없으니까 재미없다. 뭐 괜히 갑자기 방장님 급발진하시지. 아 누가요? 그냥 재미없다고. 아 본인 재미없는 거 제가 재밌게 하려고 온 게 아닌데 왜 노래방에서 재미를 찾으세요? 그럼 본인은 개 존노잼인데. 병신이네? 갑자기 견제 오지게 하네? 아 어이가 없네? 아벨님. 피카츄라 유튜브 파이닉 꼬부기 아 버섯스 아 야도라 아 피톤스 똥같스. 누가 저 개미친년 좀 몬스터볼에다 가둬주세요. 진짜 알겠습니다. 방장님 저 인간 폐급 쓰레기 새끼.